안녕하세요. 산 따라 물 따라 여행을 즐기는 근심의 33번째 이야기는 경남 창원의 마금산과 천마산입니다. 마금산과 천마산은 고도가 높지 않으면서 조망이 좋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데 두 산은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앞자락에는 피부병과 신경통에 효과 있는 마금산 온천이 있답니다. 산행 일정은 시내버스 종점에서 출발하여 마금산 원탕 좌측의 등산로를 이용하여 마금산 정상에 올랐다가 하산을 하여 구름다리를 지나 건너편에 있는 천마산 정상에 오르고 백룡사 우측에 있는 등산로로 하산한답니다. 시내버스 종점인데 좌측의 마금산과 우측의 천마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네요. 마금산은 마금산 온천 원탕 좌측에 있는 등산로를 이용하여 올라갑니다. 바닥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으니 동화 속에 나오는 숲속 오솔길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납니다. 날씨도 포근하고 산도 나지막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산행을 하는데 이내 경사도가 급해지기 시작하네요. 건너편에 있는 천마산 전경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달래보았습니다. 능선에 오르니 바위 장벽이 나타나는군요. 이정표를 보니 정상까지 100m 남았답니다. 정상이 가까워졌다니까 힘이 절로 나네요. 드디어 마금산 정상이 나타났습니다. 마고라는 선녀가 살았다고 마고산이라 하다가 말의 행상을 닮아 마금산이라 이름을 붙였답니다. 마금산에는 정상석이 두 개가 있는데 산의 높이가 좌측 정상석은 280m, 우측 정상석은 276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280m이군요. 마금산은 나지막하여 웅장한 맛은 맛볼 수 없지만 탁 트인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산의 오밀조밀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천마산을 바라보며 하산을 시작합니다. 정상에서 데크로드를 따라 내려가는데 안반부물을 지나도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하천리와 낙동강변이 시원스레 펼쳐지고 천마산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마금산과 천마산을 이어주는 구름다리입니다. 길이 70m, 폭 1.2m의 현수형 교량으로 2010년 2월 22일 준공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마금산 온천 구름다리입니다. 고정형 다리가 아니고 흔들거리는 흔들다리로 오늘 산행에서 최고의 볼거리인 셈입니다. 구름다리에서 바라본 마금산을 뒤로하고 양쪽이 훤히 트인 능선을 따라가는데 자연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하려는지 사람의 흔적은 엿보이지 않는군요. 평탄한 길이 잠시 이어가나 싶더니 갑자기 암벽이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곳곳에 급경사의 흠로가 숨어있네요. 천마산도 비록 해발은 낮은 산이지만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산입니다. 봉우리에 올랐지만 정상은 저 멀리 있네요. 다행히 경사가 완만한 마사토 등산로라 조금은 여유로운 산행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급할 것 없이 쉬엄쉬엄 능선을 따라 유유자적 걸어갑니다. 길도 또렷하여 길 잃을 염려도 없네요. 간간이 소나무 재선충 피해 흔적이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돌탑 무더기가 보이는 이곳이 정상인데 천마산 높이는 370m이고 조망이 좋군요. 멋진 전망대에서 낙동강변을 내려다보며 멋진 윷요기를 하니 속이 후련합니다. 낙동강 고수부지의 위락시설물이 있고 그 너머에는 북옥온천단지가 있겠지요. 비록 두 산 등성이를 넘어왔지만
그럴 만한 값어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천마 탑인데 1997년에 39개의 마을에서 자연석을 모아 쌓았다고 합니다. 천마산을 뒤로 하며 하산을 시작하는데 일단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만 경사가 완만한 능선이라 한결 여유가 있네요. 산이 낮아 하산은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온천장 갈림길인데 직진하면 구름다리이고 우리들은 온천장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등산로는 우거진 소나무 숲을 가로지르는데 안전도포가 설치될 정도로 경사가 심합니다. 여기는 태풍으로 인해 산 사태가 난 듯한데 쓰러진 나무 사이로 백월산이 훤히 보입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마근산 온천이 엿보이는군요. 북면에 위치하여 북면 온천이라고도 하는데 지하 300m에서 분출되는 약 알카리성 식염 온천으로 수온이 섭씨 57도 정도로 낮은 편이나 피부병과 신경통에 효염이 있다고 알려진 경남 유일의 보양 온천이라고 합니다. 낮지만 만만찮은 산이 마금산이고 천마산이지만 산행 후 온천을 곁들일 수 있어 좋답니다. 초록빛을 띤 상록수는 졸가시 나무이군요. 오늘 산행도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권샘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